샌디입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가방은요. 자, 지금 보시면 아시다시피 굉장히 사랑스럽고 여성스러운 느낌이 나는 제가 소토백을 가져왔어요. 오늘 사용할 스티치는 아키에디 스티치가 되겠고요. 이 아키에디 스티치가요, 굉장히 여성스러운 느낌을 가질 수 있게 해줘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이제 미니백이 되겠고요. 제가 이제 가방 바닥을 사용을 해서요. 이렇게 만들어 봤고요. 자, 이제 오늘 사용할 실은 제가 리아인드에서 여기 지금 바이올렛 색깔을 사용을 했고요. 이제 같이 저랑 작품을 시작해 보도록 네, 오늘 할게요. 가방에 필요한 준비물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오늘 사용한 실은 아까 제가 작품 설명할 때 말씀드렸듯이 리와인드에서 나온 테이프 양을 준비를 했고요. 한국에 계시는 분들은 종이실을 검색을 하셔가지고요. 알맞은 종이실, 원하시는 종이실로 선택을 하셔서 가방을 만들면 되겠습니다. 저는 참고로 이게 100g짜리고요. 그리고 200ml짜리 실이에요. 그래서 요 실을 제가 두 타래를 가지고 두 줄로 이제 연결을 해서 가방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두 줄로 하면은 더욱더 가방에 좀 견고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가죽 바닥을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제가 항상 사용하는 바닥은 같아요. 가죽 바닥 60개짜리 코를 사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금 처음 이제 가방 바닥에다가 실을 연결해 줄때 조금 얇은 사이즈의 바늘이 필요해서 3.75mm짜리 바늘하고 그다음에 이제 메인 스티치 들어갈 때쓸 바늘 사이즈는 5.5mm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위랑 이렇게 스티치 마커 간단하게 준비를 하셔서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오늘 작품 같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실두 타래를 준비해 주셔서요. 실두 개를 잡고요. 자, 실두 개를 가지고 이제 연결을 할 거예요. 자, 지금 이제 가죽 가방에다가, 가방 바닥에다가 지금 실을 연결할 거기 때문에 좀 얇은 사이즈 바늘을 준비를 했어요. 자, 지금 여기 지금 첫 코를 잡아주시고요. 자, 여기로 할게요. 여기로 잡아주고, 실을 끌어서, 자, 실을 지금 가죽 바닥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해줄게요. 자, 이렇게 매듭을 잡아줬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가방 바닥에다가 한 개씩 지금 짧은뜨기를 넣어줄 거예요. 자, 지금 여기서 사슬 하나 해주고요. 지금 같은 코에다가 넣어서 짧은뜨기를 하나 진행해 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실 끌어서 실두 타래가 걸리면 다 빼주세요. 여기 짧은뜨기죠. 자, 그래서 여기가 지금 기름코 사슬 하나 했고요. 여기가 첫 코가 되는 거예요. 지금 첫 코에다가 말커로 표시를 했고요. 자, 이제 나머지 남은 코에다가 한 개씩 짧은뜨기를 넣어주세요. 자, 이거를 이제 진행을 할때 조금 이제 바늘을 느슨하게 잡아주셔서 하시면 메인 스티치 할때 이제 큰 바늘이 들어갈 때좀더 수월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실이 좀 신축성이 있어서 느슨하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가방 바닥 코에다가 짧은뜨기 한 개씩 넣어주세요. 그래서 총 60개의 짧은뜨기를 만드셔서 오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짧은뜨기를 다 연결을 한 다음에 짧은뜨기를 두단더 진행을 한 다음에 메인 스티치를 할 거예요. 실두 개를 잘 잡아주시고요. 각 코에다가 한 개씩 짧은뜨기를 넣어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이제 마저 다 넣어서 다시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네, 저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마지막 코까지 지금 짧은뜨기를 다 넣었어요. 자, 이제 여기 말커한 부분을 말커 빼주시고요. 이제 첫 코에다가 빼뜨기로 마무리를 하면 이제 가방 바닥 1단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여기 지금 말커한 데다가 바늘 넣어서 그대로 빼뜨기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총 60개의 코를 만드시면 돼요. 자, 지금 제가 짧은뜨기를 두단더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두단더한 다음에 이제 메인 스티치를 할 건데, 이 가방 바닥의 코수는 3회 배수로 맞춰주시면 되고요. 자, 바늘을 바꿔서요. 자, 바늘을 큰 거로 바꿔서 이제 짧은뜨기를 두단 올려줄 거예요. 자, 짧은뜨기 두단 올리는 건 어렵지 않죠? 자, 기름코 사슬 하나 세워주시고요. 같은 코에다가 넣어서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한 개를 해주세요. 자, 여기 이제 첫 코가 보이시죠? 첫코 찾는 거는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자, 여기 지금 그래도 말코로 해놓을게요. 자, 이렇게 말코로 해놨고요. 지금 각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를 이렇게
쉽게 편하게 해주시면 돼요. 자, 이게 좀 느슨하게 떴기 때문에 바늘이 쉽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자, 짧은뜨기 한 개씩 넣어주세요. 짧은뜨기 계속해서 넣어주셔서요 두 단을 진행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쭉 넣어서 여기 지금 빼뜨기 한 코, 전 코까지 한 다음에 여기 말콕한 부분에다 다시 빼뜨기로 연결을 해서 단을 마무리하시면 되거든요. 자, 저도 이렇게 쭉 진행을 해서 다시 같이 이제 해보도록 할게요. 네, 짧은뜨기 두 단을 거의 다 한 상태예요. 지금 마지막 코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코 짧은뜨기 한 개 해주시고 이제 짧은뜨기 다 마무리할 때 여기 아까 말코에 표시해놓은 첫째 코에다가 빼뜨기로 마무리를 할게요. 그래서 제가 짧은뜨기로 해서 두 단을 완성을 했고요. 자,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예, 아케이드 스케치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여기서 기둥코사슬 하나 세워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지금 첫 코에다가 같은 코에다 넣어서 바늘 넣어서 이렇게 짧은뜨기를 한 개를 넣어줄게요. 일단 그렇게 하고 자, 여기다 이제 첫 코에다가 표시를 해줄게요. 이렇게 하고요. 옆에 코에다가 짧은뜨기 한 개 더 해줄게요. 바늘 넣어서 실 걸어서 두 개 다 빼주세요. 자, 그런 다음에요. 사슬을 세 개 만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지금 사슬을 만든 만큼 같은 코스를 지금 건너뛸 거예요. 하나, 둘, 세 개의 코를 건너뛰신 다음에요. 요 다음 코에다가, 요 네 번째 코에다가 바늘을 넣어서 짧은뜨기를 한 개 해줄 거예요. 그런 다음에 또 옆에 코에다가 짧은뜨기도 하나. 그 다음에 다음 코에도 짧은뜨기 하나. 제가 아까 처음 했을 때는 짧은뜨기 두 개를 했는데 왜 여기서는 세 코를 했을까 이해하실 텐데요. 자, 일단은 지금 처음 부분은 제가 두 코만 해주고 이제 마지막에 삥 돌아와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짧은뜨기를 한 개를 더 해서 이렇게 세 코를 만들어줄 거예요. 예, 그런 다음에 이렇게 사슬 세 개를 해서 건너뛰셔서 지금 같은 패턴으로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거든요. 자, 같이 진행해볼게요. 하나, 둘, 셋. 세 개 사슬 세워주시고 같은 개수만큼 하나, 둘, 세 개의 코를 건너뛴 다음에 이 다음 코에, 네 번째 코에다가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자, 옆에도 짧은뜨기 하나 더. 짧은뜨기 3개를 해야 되죠. 이 다음 코에도 짧은뜨기.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보시면 3개씩 해서 이렇게 이 패턴이 지금 3의 배수로 진행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같은 방법으로 계속 진행해 주세요. 하나, 둘, 세 개, 세 코 건너뛰고, 그 다음 코에 넣어서 짧은뜨기 또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아케이드 스티치를 할 수 있게끔 요 토대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단을 지금 쭉 같은 방법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마지막 부분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지금 짧은뜨기를 3개 한 상태고요. 지금 마지막 부분, 자, 사슬 3개 세워주시고, 자, 하나, 둘, 3개를 건너뛰고, 요 네 번째 코에다가 넣어서 짧은뜨기 1개. 그러고 나면, 이제 여기 빼뜨기한 코가 나오죠? 빼뜨기한 코 뜨지 않고 아까 지금 짧은뜨기를 두 개 한 공간이 나와요. 자, 그래서 지금 짧은뜨기 두 개와 지금 여기 짧은뜨기가 합세가 되어서 짧은뜨기 세 개로 간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말코를 빼고요. 짧은뜨기 세 개의 모양으로 만들어줄게요. 자, 이렇게 지금 말코 뺀 부분에다 바늘 넣어서 빼뜨기로 마무리.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만들어준 거예요. 자, 지금 보시기에는 지금 빼뜨기한 코 때문에 지금 붙어있지가 않아서 짧은뜨기가 지금 네 개를 보일 수 있는데 사실상 짧은뜨기 지금 세 개로 한 거로 된 거예요. 예. 자,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아케이드 스케이트? 예, 아케이드 스티치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보시면 이제 아키히트 스티지는 지금 여기 공간이 보이시죠? 사슬 3개의 공간에다가 한 길긴뜨기 7개씩을 넣어주고 지금 이제 짧은뜨기 여기 두 번째 코에다가 지금 짧은뜨기를 해줘가지고 이제 고정을 할 건데 지금 보시면 여기 지금 첫 코가 이 짧은뜨기 세코 중에 두 번째 코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여기 두 번째 코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부분에다가 짧은뜨기 한 개를 해주시면 돼요. 제가 무슨 말인지 좀 이해하시기 어려우시면 지금 하시다 보면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그냥 저 하는 대로 같이 따라해 주시면 돼요. 자, 사슬 하나 하고 자, 지금 여기 첫 코에다가 짧은뜨기 그대로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표시를 해줄게요. 자, 이제 스티치를 같이 하다 보면 무슨 말인지 아실 것 같아요. 자, 그런 다음에요. 지금 이 다음 공간에다가 바로 한길긴뜨기를 7개를 넣어줄 거예요. 한길긴뜨기는 실 걸어서 여기 지금 공간에 넣어서 다시 실 걸어서 앞에 2개 빼주시고 또 다시 실 걸어서 2개 이렇게 진행하죠. 같은 방법으로 실 걸어서 한길긴뜨기 2개씩 빼주세요. 7개 진행할게요. 하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지금 7개를 넣어줬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부채꼴 모양이 나타나게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이 부채꼴 모양을 지금 여기 지금 짧은뜨기 두 번째 한 곳에다가 짧은뜨기를 또 다시 하나를 해줘서 고정을 해줄 거예요. 지금 짧은뜨기 세 개의 코가 있죠? 예, 그래서 두 번째 코에다가 넣어서 짧은뜨기 한 개를 해줘서 고정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고정하시면 아까 왜첫 코에 여기서 짧은뜨기 한 개를 하는지 이해가 가시죠? 예. 그래서 자, 7개의 한길긴뜨기를 넣어주시고 공간에다가 그런 다음에 짧은뜨기 한 부분 두 번째 코에다가 넣어서 다시 짧은뜨기로 넣어주시면 돼요. 자, 지금 이제 반복이에요, 계속. 또 이제 다음 공간에다가 또 한길긴뜨기 7개 넣어주세요. 공간에 넣어서 한길긴뜨기 7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저 오늘 힘이 풀렸어요. 죄송해요. 왜냐면 제가 샘플 가방을 만들고 또 다른 샘플 가방을 만드느라고 지금 손에 힘이 다 빠져버려서 예, 지금 5개 했고요. 2개 더 해줄게요. 자, 여섯, 7개. 7개 마저 했고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짧은뜨기 두 번째 한 부분에다가 넣어서 또 다시 짧은뜨기 한 개. 이렇게 해서 지금 두 번째 지금 아키에드 스티치를 지금 진행을 했어요. 지금 같은 방법으로 쭉 돌아오셔서 이제 여기 지금 빼뜨기하게 전코까지 여기 7개를 넣으셔서 예,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쭉한 바퀴 돌아오세요. 네. 네, 이제 마지막 공간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마지막 공간에다가 한길긴뜨기 7개 넣어줄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해서 7개를 넣어줬고요. 자, 이제는 이제 옆에는 빼뜨기 한 코를 건너뛰고, 아까 지금 첫 번째, 자, 짧은뜨기 한 부분에 말코를 제가 해놨죠. 자, 지금 이 부분이 지금 이 부분에다가 지금 빼뜨기로 마무리를 해서 마저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진행이 됐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보시면 이제 옆에 코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지금 두 번째 짧은뜨기에 연결을 한게 보여요. 지금 이것도 두 번째 코에
짧은뜨기에다가 지금 연결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방법으로 처리가 된 거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다시 또 이제 알케디 스티치 토대를 만들어 줘야 돼요. 자, 여기서 이 상태에서 하나, 둘, 셋, 네 개의 기둥고 사슬을 먼저 세워 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하나, 둘, 세 개의 코를 건너뛴 다음에 다시 또 토대를 만들어 줄 거예요. 요네 번째에다가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를 하나 넣어주세요. 그런 다음에 또 다음 코에도 짧은뜨기 한개 더. 짧은뜨기 한개더 해줘야 되겠죠. 자, 지금 기억을 짚어보시면 처음 토대를 만들 때이 짧은뜨기 세 개를 해주고 여기 사슬했던 거 기억이 나시죠? 예. 지금 같은 방법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처음 부분만 지금 사슬 네 개를 했고요. 공간 때문에. 지금 이제 그 다음부터는 사슬 세 개를 아까 같이 똑같이 토대를 만들어줄 때 똑같이 진행하신 다음에, 자, 이번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코를 건너뛰셔야 돼요. 다섯 코를 건너뛴 다음에 이 다음 코에다가 넣어서 또 짧은뜨기 한 개를 넣어주고, 또 짧은뜨기 한 개를 넣어주고, 짧은뜨기 세 개를 넣어줘야 되겠죠, 다음 코에. 자, 그래서 총해서 짧은뜨기 세 개를 넣어준 상태예요. 지금 좀 토대 만드는 방법이 좀 달라요. 지금 여기 봉끝이 올라온 부채꼴 무늬에 다시 이제 토대를 만들기 때문에 좀 어렵게 느낄 수 있는데, 지금 기본적으로 진행하는 방법은 같기 때문에 잘 따라오시면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다시요. 사슬 하나, 둘, 세 개를 해줘서 제가 다섯 코 건너뛰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건너뛰고요. 다음 코에 넣어서 또 짧은뜨기 한개 넣어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짧은뜨기 두개 넣어줘야 되겠죠. 하나, 짧은뜨기 하나, 또 다음 코에 짧은뜨기 하나.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보시면 또 공간이 생긴 요 부분에다가 또 한길긴뜨기를 7개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단에서. 그래서 지금 다시 또 토대를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속 같은 방법으로 한 바퀴 쭉 돌아주시면 돼요. 자, 사슬 3개. 다시 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코를 건너뛰어서 다음 코에 넣어서 짧은뜨기 한 개, 또한 개, 짧은뜨기 한 개, 짧은뜨기 한 개, 세 개. 자, 이렇게 해서 같은 방법으로 쭉 진행해 주셔서 한 바퀴 돌아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부분까지 지금 짧은뜨기 세 개를 다 해준 상태이고요. 자, 이제 여기 기둥고 사슬 네개 세운 부분이 나왔어요. 자, 요 마지막 부분은요, 사슬 하나만 해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기둥 사슬 하나, 둘, 세 번째 코에다가 빼뜨기를 해서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연결을 하면 지금 기둥고 사슬 부분이 가운데에 이렇게 선으로 나눠져 있고요. 하지만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 가운데 기둥고 사슬을 제외하면 같은 넓이만큼 벌어져 있는 크기예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맞게 하신 거고요. 좀 모양이 좀 이제 가운데 줄이 있어서 좀 예쁘진 않지만 기둥고 사슬 때문에 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진행했다는 것좀 이제 이해를 양해를 해주시고요. 자, 이제 이렇게 해줬으니까 각 공간마다 이제 기둥고 사슬 아니죠. 한길긴뜨기를 7개씩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첫 번째 공간에서는 기둥고 사슬 때문에 이미 지금 한 개의 한길긴뜨기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요 가운데 요 기둥고 사슬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에 한길긴뜨기 3개씩을 넣어서 요첫 번째 공간에 총 7개의 한길긴뜨기가 들어가게 할 거거든요. 자. 지금 이해하셨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반쪽 공간에 일단은 한길긴뜨기 3개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길긴뜨기 넣기 전에 기둥고 사슬 하나, 둘, 세 개를 세운 다음에요. 이첫 번째, 요첫 번째 요 공간에다가 세 개를 넣어주세요. 한길긴뜨기 하나, 둘, 이렇게 넣어줬고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한길긴뜨기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들어간 셈이 되고요. 이제 한 바퀴 쭉 돌아서 여기 마지막 여기 부분의 공간에 왔을 때이 반쪽 공간에다가 한길긴뜨기를 세 개를 더 넣어주면 총 7개의 한길긴뜨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 조금 이제 설명이 복잡하긴 한데 이제 또 결국은 이 공간 안에 한길긴뜨기 7개를 넣기 위한 과정이니까 이렇게 저랑 같이 하면서 똑같이 따라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런 다음에요. 지금 계속 같은 방법으로 진행해요. 우리가 아까 기억을 되돌아 보면 그 사슬코 3개의 자리에 공간마다 다
한길긴뜨기 7개를 넣어줬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옆에 있는 짧은뜨기 3개의 코 중에 두 번째 코에다가 이제 짧은뜨기로 연결을 해줬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다 첫 번째도 마찬가지로 여기 지금 짧은뜨기 3개 한 곳에서 요 가운데 요두 번째 있는 짧은뜨기에다가 바늘을 넣어서 짧은뜨기를 해서 연결을 해주면 돼요.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부터는 이제 편하게 각 공간마다 한길긴뜨기 7개를 넣어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 짧은뜨기 3개가 나오는 부분이 나오면 이두 번째 짧은뜨기 한 부분에 또 짧은뜨기를 해주셔서 이렇게 떠주시면 돼요. 자, 같은 방법으로 같이 조금만 더 진행을 해볼게요. 지금 다음 공간에, 두 번째 공간에다가 그대로 실 걸어서 한길긴뜨기 7개를 넣어줄게요. 하나, 둘, 넷, 다섯, 여섯, 일곱 개를 넣어줬고요. 자,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짧은뜨기 한 곳에다가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또한개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온전한 무늬의 이 부채꼬 모양이 지금 완성이 되었고요. 자, 이제 각 공간마다 똑같은 방법으로 한길긴뜨기를 7개씩 넣어주시고, 이렇게 짧은뜨기로 두 번째 짧은뜨기 한 곳에다 연결을 쭉 해서 한 바퀴 쭉 돌아와서, 이제 여기 마지막 공간 부분에다가 이제 한길긴뜨기 3개를 더 넣고, 이 단을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저 공간에다가 7개씩 넣어주시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마지막 공간 반쪽 자리가 남았고요. 이제 마지막 공간에 한길긴뜨기 3개를 더 넣어주면 되겠죠.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이제 이 공간에다가 한길긴뜨기 7개가 들어가도록 만들어줬고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 기둥코사슬 만나죠? 기둥코사슬 하나, 둘, 세 번째 코에다가 바늘 넣어서 빼뜨기로 마무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완성이 되었고요. 자, 이제부터는 또 이제 아까 했던 것처럼 반복이에요. 또 이제 알케드 스티치 토대를 만들어 줄 거예요. 자, 지금 이 상태에서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사슬 하나하고 짧은뜨기 두 개를 먼저 넣어줬죠. 첫 코에다가 짧은뜨기 한개 넣어주고 또옆 코에다가 또 짧은뜨기 한개더 넣어서 이렇게 짧은뜨기 두 개를 만들었어요. 지금 첫코 부분에다가 마커로 표시를 일단은 해줄게요. 기둥코사슬 옆에 있는 코가 첫 번째 코가 되겠죠? 예. 자, 이렇게 표시를 했고요. 자, 이제부터는 사슬을 하고 짧은뜨기를 세 개를 해줘야 되겠죠. 자, 사슬 하나, 둘, 세 개를 세워주고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코를 건너뛰고, 다음 코에 넣어서, 자, 짧은뜨기 세 개를 쭈루룩 넣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또 공간을 만들어줘서, 또 이렇게 한길긴뜨기를 넣어줄 공간을 지금 만들어줬고요. 자, 또 다시 사슬 하나, 둘, 세개 하고 계속 같아요. 같은 방법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스킵하고 짧은뜨기 하나, 둘, 세개 이렇게 넣어줬어요. 자,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반복을 쭉 같은 방법으로 한 바퀴 쭉 돌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제 좀 감이 오시는지 모르겠어요. 아직은 좀 패턴 하시는데 좀 어려워서 이제 따라오시기 힘들 수도 있는데, 자, 이렇게 이제 하다 보면 손에 익으니까 자, 기억을 더듬더듬해서 잘 돌아오셨으면 좋겠어요. 자, 사슬 3개 했고요. 또 다섯 개 건너뛰고 짧은뜨기 3개 넣어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한 바퀴 쭉 돌아오세요. 예, 그렇게 하고 이제 이 공간에 한길긴뜨기 또 7개 넣는 거 같이 해보고, 그다음부터 이제 단어를 이렇게 더 올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여기 토대의 마지막 부분 만들어 줄게요. 지금 사슬 하나, 둘, 세 개. 세개 해주고 난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코를 거르고요. 짧은뜨기를 한 개를 해줬어요. 자, 그런 다음에는 이제 여기 빼뜨기 한 코가 나오고요. 기둥코 사슬이 나오죠. 아까 지금 짧은뜨기를 두 개를 해줬기 때문에 여기 지금 첫 코에다가 연결을 해줘서 짧은뜨기 세 개를 완성해 주시면 돼요. 자, 지금 첫 코에다가 빼뜨기로 이렇게 해서 연결을 해줘서 지금 보이기에는 네 코처럼 보이지만 여기는 빼뜨기 코고요. 자, 짧은뜨기 세 개가 완성이 되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같이 또 여기 각 공간마다 또 한길긴뜨기를 한 개씩 또 진행을 할게요.
이렇게 또 조직은 여기서 이제 샷을 하나 세우고요. 자, 이제 여기가 지금 짧은뜨기 중에 두 번째 코가 되기 때문에 여기다 짧은뜨기를 한 개를 더 넣어줘야 돼요. 왜냐면 아까 그 한길긴뜨기를 7개 넣어주고 여기 두 번째 짧은뜨기 한 곳에 연결을 했기 때문에 여기 첫 번째도 그렇게 같은 방법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예, 이렇게 하신 상태에서요. 다시 여기 첫째 코에다가 제가 마커로 표시를 해줄게요. 이렇게 하시다가 좀 헷갈리시니까 마커로 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했고요. 자, 이제 이 상태에서 바로요. 이 공간에다가 한길긴뜨기 7개를 넣어주면 되겠죠. 자, 하나. 둘. 여섯, 일곱 했고요. 지금 같은 방법으로 계속 진행이 되기 때문에 자 이제 두 번째 짧은뜨기 한 곳에다가 바늘로 짧은뜨기로 연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 지금 이 무늬가 완성이 되었어요. 자 계속 같은 방법으로 각 공간마다 한길긴뜨기 7개 넣어주시고 이두 번째 짧은뜨기 한 곳에다가 또 짧은뜨기 해주시고요. 같은 방법 쭉한 바퀴 돌아서 이렇게 오시면 될것 같아요. 자, 저는 지금 보니까 제가 단수를 설명을 드리면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여기서부터 지금 첫 번째 무늬를 시작했죠. 첫 번째 무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래서 무늬단은 저는 여섯 단 정도를 올려서 맥을 만들었어요. 자, 일단은 저는 여섯 단을 진행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들 원하시는 단만큼 진행하시면 되고요. 일단은 지금 공간에다가 한길긴뜨기 7개씩 넣어주고 요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는 데까지 제가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예. 자, 마지막 공간까지 제가 한길긴뜨기 7개를 다 넣은 상태이고요. 자, 이제 여기 말커 해준 부분, 즉 짧은뜨기의 한두 번째 부분이 되겠죠. 여기 말커한 부분이. 그래서 여기 지금 이 말크한 부분에다가 그대로 빼뜨기로 연결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아케이드를 스위치를 했고요. 자, 이제 또 같은 방법으로 계속 반복인 거예요. 이제 저랑 같이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보여드리고 이제부터는 여러분께서 스스로 같은 방법으로 계속 반복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자, 다시 한번 이제 토대를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서 저희가 사슬 3개, 4개를 세워줬죠. 셋. 4개를 세워줬죠? 자, 그런 다음에 하나, 둘, 세 개의 코를 건너뛰고 요 코에다 네 번째 코에다가 넣어서 짧은뜨기를 한개 해주고 또 옆에도 하나, 또 옆에도 하나 이렇게 해서 세 개의 짧은뜨기를 해줘서 토대를 만들었죠. 그런 다음에 사슬 하나, 둘, 세 개를 만들어서요. 자, 이제부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코를 거르고, 자, 짧은뜨기를 또세 개를 해줘도 되겠죠. 하나, 둘, 자, 이렇게 해서 지금 같은 방법으로 계속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또요, 사슬 하나, 둘, 세개 하고, 그런 다음에 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를 건너뛴 다음에 또, 여기다가 짧은뜨기를 쭈루룩 세 개를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토대를 만들어서 또한 바퀴 쭉 돌아서 이제 아까 제가 설명해 드렸듯이 여기 지금 공간마다 7개 한길긴뜨기를 떠줄 거예요. 자, 지금 마지막 부분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짧은뜨기 마지막 부분에 세 개를 한 상태이고요. 자, 이제 마지막 부분은 기둥코 사슬, 그러니까 사슬 하나만 세우고 그런 다음에 여기 기둥코 사슬 하나, 둘, 세 번째에다가 빼뜨기를 해서 마무리를 했었죠, 아까. 예. 자, 이렇게 해서 자, 여기 기둥코를 포함해서 이 부채꼴 공간을 만들어줬죠. 자, 그래서 아까 설명했듯이 제가 이 양쪽의 공간에다가 한길긴뜨기를 세 개씩 넣어준다고 했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지금 한길긴뜨기를 세 개씩 넣어주시면 돼요. 자, 하나, 둘, 셋 하고요. 이 공간에다가 한길긴뜨기 세개 넣어주세요.
이제 지금 패턴, 예, 마지막 단 지금 다 마쳤고요. 자, 여기 마지막 부분, 여기 이제 세 개의 한길긴뜨기로 채우고, 이제 빼뜨기로 마무리를 할게요. 자, 실을 걸어서, 여기 지금, 이 반쪽에, 반쪽 공간에다가, 한길긴뜨기 세 개를 넣어줄게요. 세 개를 이렇게 넣어줬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 지금 기둥코사슬 하나, 둘, 세 번째 코에다가 빼뜨기로 마무리를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를 해서 자, 가방 완성을 다 했고요. 자, 이제 잘라주는 작업만 남았어요. 자, 아이고, 죄송해요. 카메라를 건드렸어요. 자, 이제 실을요, 잘라주고요. 뒤쪽에다가 이제 실을 좀 감춰주도록 할게요. 뒤로 보내서. 아우, 제가 자꾸 카메라를 건드려요. 이제 가방 높이가 지금 좀 높아가지고 자꾸 닿아요, 제 손이. 자, 여기 뒤쪽에다가 자, 실을 잘 숨겨서 이제 마무리를 해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여기다가 마무리를 해서 잘라줄게요. 자, 이렇게 하고요. 이제 가방끈을 같이 할 텐데요. 자, 가방끈은 제가 이제 새우뜨기를 진행을 했어요. 자, 새우뜨기 가방끈 이렇게 진행을 해서 같은 길이의 새우뜨기로 한, 이 가방끈을 준비를 하시면 되는데, 자, 한번 제가 길이를 재보도록 할게요. 길이를 한번 보면 저는 이제 딱 이렇게 토트백이니까 손목에 딱 이렇게 걸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거든요. 한 30cm 정도 되네요. 예. 그래서 여러분도 이렇게 끈을 만드시면서 이렇게 대보시고 원하시는 길이만큼 가방끈을 만드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실을 똑같이 이렇게 두 개의 줄을 잡고요. 자, 이 상태에서 바로 이제 바늘에 실을 이렇게 걸어줄게요. 자, 이렇게 걸어주고요. 자, 이 상태에서 기둥이 아니라 사슬 하나, 둘, 세 개를 해줄게요. 자, 지금 사슬을 세 개를 한 상태에서요. 이제 바늘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코에다가 바늘 넣어서, 그러니까 첫 번째 코죠. 첫 번째에다가 바늘 넣어서 그대로 이렇게 두 탈의 실을 한꺼번에 빼주세요. 실을 걸어서. 빼주고요. 그래서 살짝 옆으로 돌려서 보시면 이렇게 한 줄의 실이 있죠. 이한 줄의 실에다가 바늘을 넣어서 다시 또이두 개를 만들어주고 또실 걸어서 두 개를 딱 빼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먼저 토대를 만들어주고요. 자, 이제부터는 옆으로 돌리면 계속해서 같은 개수의 실 가닥이 남게 돼요. 두 개의 가닥이 남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실두 가닥에다가 다 바늘을 넣어서 자, 이렇게 잘 넣으셔서 두 가닥씩 넣어서 앞에 두개 빼주시고 실 걸어서 또 남은 두 가닥 또실 걸어서 빼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진행을 계속 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되고요. 아, 제가 또 꼬리실을 짧게 해버렸네요. 이거 꼬리실을 처음 시작할 때좀 길게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가방 이제 돗바늘로 꾸며질 때 따로 실을 연결 안 해도 되니까 할 때마다 제가 까먹어요. 제가 이렇게 정신이 없어요. 자, 이제부터 같은 방법을 계속 돌리면 실두 가닥이 계속 남아있거든요, 옆에. 거기다가 이제 실을, 바늘을 넣어서 그대로 해서 두 가닥씩 그냥 빼주세요, 실 걸어서. 이렇게. 계속 같은 방법으로 진행이 되고요. 이렇게 해서 계속 이제 원하시는 길이만큼 이렇게 새우뜨기 진행해 주시면 돼요. 두 개씩, 두 개씩. 또 돌려서 두개 남은 데에다가 넣어서 또두 개씩, 두 개씩. 그동안 제가 새우뜨기는 되게 많이 진행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쉽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계속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셔서 똑같은 길이의 가방끈을 두 개를 만드셔서 오면 될것 같아요. 저도 이제 마저 진행을 하고 이제 같이 달아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가방끈을 같이 달아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요 꼬리실에 제가 이제 돗바늘로 꾸며주도록 할게요. 자, 여기 넣어서. 지금 저 양쪽 꼬리실이 다 길게 있는 걸로 할게요. 자, 지금 적당한 위치를 잡아주시고요.
이렇게 중간에다가 이렇게 달아줄 거거든요.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달아줄 거예요. 자, 지금 이렇게 달아줄 건데, 자, 여기 부채꼴 모양 지금 요 가운데에 오도록고요. 가운데, 예, 이렇게 저 양쪽에 지금 부채꼴 모양이 한 개씩 있고요. 그다음에 가운데도 이렇게 한개 있어요. 여기가 딱 가운데가 되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잘 잡고요. 뒤에서부터 앞으로 해줄게요. 그래서 제가 코로 훌쩍 알러지 때문에 이번 봄은 유난히 알러지가 심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한국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꽃가루가 진짜 많아요, 이번 연도에. 그래서 계속 눈이 가렵고 콧물이 계속 나오네요. 자, 이렇게 조심히 해서 지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해주시면 되거든요. 뒤에서 또 여기 뒤쪽에서 또꾹 찔러서 앞으로 나와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몇번 왔다 갔다 하면 충분히 이렇게 고정이 잘될 거예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하고요. 뒤에 보시고 또 뒤에서 앞으로. 하고요. 여기서도 한 번. 자, 여기서 한 번만 더 왔다 갔다 할게요. 한 번만. 이렇게 하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앞에서 뒤로 빼서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 잠깐만, 지금 실이 돗바늘에서 빠져가지고. 잠깐만요.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서 지금 좀 헐거운 부분을 헐거운 데 구멍에 넣어서 이렇게 빼줄게요. 자, 이렇게 빼줬고요. 자, 이제 뒤에서 자, 뒤에 쪽에다가 이제 실을 적절하게 감춰주고요. 좀 꼬리실을 길게 해서 실이 좀 많이 남았어요. 왔다 갔다 해서 이렇게 넣어주면 이제 단단하게 연결이 되니까 이렇게 넣어줬고요. 한번더 들어갈까요? 한번더 이렇게 들어가서. 네, 이렇게 해서 저는 잘라줄게요. 잘라주고요. 자, 이제 왼쪽 부분 같이 달아볼게요. 자, 꼬리실을 길게 안 해도 이렇게 전 실이 길게 아까 다른 쪽 부분을 길게 해서 이 실로 바로 이제 연결을 해서 하면 되니까 꼬리실을 길게 안 해도 너무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또 반대쪽에 이제 꼬리실 또 연결을 하고요. 저 같은 방법으로 이 위치에다가 잘 잡아서 연결을 해줄게요. 이렇게 뒤에서 앞으로 한번 나와줬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앞에서 뒤로 한번 빼주시고요. 또 뒤에서 앞으로 한번 아이고 저 실을 잘못 뺐어요. 다시요. 저 여기서 했는데 지금 걸렸어요. 자, 다시 넣어서 빼주고 또 한번 들어가서 위쪽에다가 한번 좀 할게요. 위쪽도 좀 고정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바늘이 자 이렇게 했고요. 이제 한 번만 더 왔다 갔다 하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한번 앞으로 나오고 자꾸만 제가 걸리게 하네요 이거를. 이렇게 실이 걸리지 않게 잘 자꾸 제가 걸리게 해서 죄송해요. 이렇게
사이즈 마지막으로 또 한번 들어갈게요. 이렇게 하고 이제 위쪽에다가 한번 더 이렇게 빼고요. 자, 이제 안쪽에다가 감춰줄게요. 가방 끈에 이렇게 트위스트 안 되게 잘 조심하게. 자, 이제 여기 부분에 밑에 부분에다가 바늘을 넣어서 실을 좀 감춰줄게요. 자, 쏙쏙쏙쏙 넣어주세요. 한 번 더 넣어줄까요? 여기 보이지 않게. 네,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잘라줄게요. 잘라주고. 자, 이렇게 안쪽에 실 나온 부분 정리를 해서 정리해 주시고요. 제가 지금 가방 앞쪽에다가 지금 달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요 뒤쪽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하나 달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이제 좀 이거를 연결하는 게 오래 걸리기 때문에 영상으로 찍지 않겠고요. 마지막 그 가방끈도 예쁘게 달아주셔서 이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영상은 제가 여기서 마무리를 할게요. 예, 가방이 굉장히 이제 뭐라 그럴까? 레이스처럼 이렇게 돼 있어서 굉장히 공주풍의 가방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예, 오늘 영상 예, 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예쁜 가방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예, 오늘 영상이 좋아하셨다면 좋아요, 또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예, 샌디였습니다.